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추동물, 초식동물, 조류의 소화기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은 단위동물과 반추이동물로 나뉘는데요. 반추란 대세김을 말합니다. 단위동물이란 위가 하나인 동물로 인간, 닭, 돼지, 말, 토끼, 개, 고양이 등이 있고요. 대부분의 단위동물은 셀룰로스와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은 소화할 수 없습니다. 초식동물일 경우 셀룰로스를 분해하기 위한 소화기관의 발달이 육식동물과는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추동물이란 위가 4개인 동물로 섭취한 음식을 삼킨 후 역류시켜 다시 씹어서 소화하는 기능을 가진 동물로 소, 양, 사슴, 염소가 있습니다. 반추동물 역시 식물의 물질인 셀룰로스와 섬유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습니다. 이때 반추위 안에 반추 미생물들이 섭취한 음식을 먹고 발효시켜서 소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반추 미생물은 휘발성 지방, 메탄, 이산화탄소 및 암모니아를 생성합니다. 유사반추 또는 가반추라 불리우는 낙타, 라마, 알파카 등은 반추동물과 비슷하지만 위가 3개입니다. 반추동물은 윗부분에 앞니가 없는 대신에 치아패드를 이용하여 풀을 뜯어 먹습니다. 반추 작용은 대부분 밤에 이루어지고요. 이것은 포식자인 육식동물을 피해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먹이를 먹은 다음에 안전한 장소에서 천천히 소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타액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타액 리피아제, 전분을 분해하는 타액 아밀레이즈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타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반추위와 벌집 위에 pH 레벨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추동물은 음식을 빠르게 먹으며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킵니다. 실제로 식물에서 영양소를 직접적으로 얻는 게 아니고 미생물에서 대부분의 영양소를 얻습니다. 반추위는 반추위, 벌집위, 겹주름위, 주름위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인 반추위는 네 개의 위중 가장 큰 위로 씹은 초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대세김질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 대세김질 덩어리를 입으로 역류시켜서 다시 씹고 삼키는 과정을 대세김질이라고 합니다. 반추위 벽의 돌기를 통해 영양분 흡수하고요. 반추위의 미생물들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발효를 촉진합니다. 반추위 미생물은 셀룰로스와 복합 전분을 소화하고 단백질, 비타민 B, 비타민 K를 합성합니다. 반추위 음식이 가득 차면 소는 엎드려 역류시킨 대세김질된 음식을 계속 씹는데요. 이 대세김질에 5시간에서 7시간을 사용합니다. 제2위인 벌집 모양 벌집위의 기능은 제1위인 반추위와 비슷합니다. 4개의 위 중에서 가장 작고 반추위와 벌집위의 내용물은 서로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벌집위는 미생물이 공생하면서 유입된 음식물을 발효시키는 장소이고요. 미생물로는 박테리아, 원생동물, 균류가 있습니다. 미생물들에 의해 섭취된 탄수화물은 휘발성 지방산,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등으로 분해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과 암모니아로 분해되어 소가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박테리아는 소가 필요한 비타민을 생성합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이고요. 소의 성장에 필수적인 탄소, 수소, 산소, 질소의 화합물입니다. 벌집 위의 주요 기능은 소화된 음식에 작은 입자들을 모아 제3위로 보내고 큰 입자들은 추가 소화를 위해 반추위 안에 남아 있습니다. 반추동물은 입 안에 거친 물건이 들어와도 개의치 않고 그대로 삼키는 습성이 있는데요. 이때 못, 철사 또는 날카롭고 무거운 물체를 먹으면 그 물체가 벌집위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장 운동으로 인해 날카로운 금속 물질이 움직이면서 장벽을 관통하게 되면 부상을 일으켜 감염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한 부상을 세부치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에게 막대 자석을 먹이는데요. 자석의 무게에 의하여 벌집 위에 놓이며 소가 삼킨 금속 물질은 이 자석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고 천공을 방지해 줍니다.
천공으로 인한 광범위한 감염이 있는 소는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고 먹이를 먹지 않아 기아로 사망합니다. 세 번째 위인 겹주름이는 주로 수분과 지방산을 흡수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큰 입자의 내용물이 제4위로 가는 것을 방지해주고요. 겹주름이의 점막 표면은 얇은 입과 같은 구조의 조각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위인 주루미는 단위 동물의 위와 같이 소화액을 분비하며 기능도 비슷하여 진짜 위라고 합니다. 주루미에서는 염산과 패신으로 구성된 소화액을 분비하는데요. 이 소화액으로 미생물을 죽이고 소화시켜서 소에 필요한 대부분의 단백질을 얻습니다. 미성숙 반추동물, 송아지는 어른 소와 같이 위의 네 부분을 모두 가지고 태어나지만 생애 처음 2주 동안은 단위동물처럼 우유를 소화하기 위해 제4위만을 사용합니다. 이때 식도관이 우유를 바로 진짜 위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데요. 약 2개월이 되면 반추위의 형태가 완전히 갖추어져 미생물 군락이 형성이 되고요. 약 6개월이 되면 진짜 위의 용량이 줄어들면서 점점 성인소의 위와 같이 됩니다. 그림 보시면 식도관이 섭취한 우유를 진짜 위로 갈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주고요. 개월 수에 따라 위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장 발효와 후장 발효. 전장 발효란 장내 미생물 발효가 장의 앞부분에서 일어나는 반추동물, 소, 양, 염소, 사슴 등을 말합니다. 후장 발효란 장내 미생물의 발효가 주로 맹장과 대장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을 말하는데요. 사람, 돼지, 말, 닭, 토끼, 설치류 등이 이에 속합니다. 후장 발효를 하는 대부분의 초식 동물에게서 맹장의 크기가 다른 동물보다 큰 것을 볼수 있는데요. 단일 위를 가지고 있고 셀룰로스 소화에 적합합니다. 발효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의 효소에 의해 설탕이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박테리아 및 균류와 같은 미생물들은 고유한 대사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효소를 생성하여 고유한 유형의 당 대사 산물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효소란 신진대사, 즉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입니다. 소화 흡수, 분해 배출, 해독, 살균, 혈액 정화, 항염, 항균, 세포 분열 등 신체의 모든 활동에 관여하고 있고요. 모든 생물에는 효소가 있으며 자연적으로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각 동물의 내장 모양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식충 동물일 경우 맹장은 없고 짧은 내장을 가지고 있고요. 비반추 초식 동물일 경우 단일 위를 가지고 있고 큰 크기의 맹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추 초식 동물일 경우에는 4개의 위와 크기가 가장 큰 제1위, 긴 소장과 대장이 있고요. 육식 동물일 경우 짧은 내장과 대장, 작은 크기의 맹장을 볼수 있습니다. 토끼의 소화기관 특징. 토끼의 소화기관은 말과 매우 흡사하며 둘다 후장 발효 동물입니다. 토끼의 맹장은 소의 반추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섭취한 풀들이 위장에서 위액과 섞인 후 소장으로 이동해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된 음식물은 다시 긴 맹장으로 이동해 발효 과정을 거친 후 대장을 통해 낮에 배설이 됩니다. 이 배설물들은 흔히 알고 있는 대변입니다. 이때 흡수되지 못한 영양분들은 맹장에서 발효된 후 배설이 되는데요. 이 배설물들은 맹장변 또는 식변이라고 합니다. 맹장변에는 초식 동물인 토끼가 섭취할 수 없는 필수 영양분들이 들어있어서 이 맹장변을 다시 먹어 흡수하지 못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맹장변은 주로 밤에 배설하여 바로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수 없습니다. 그림 보시면 맹장변은 윤기가 있고 무르며 포도송이처럼 뭉쳐져 있는 걸볼수 있고요. 대변은 마르고 단단한 걸볼수 있습니다. 조류의 소화기관. 조류는 단위 동물이고요. 부리와 모래주머니가 기계적 소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은 입과 식도를 거쳐 모이 주머니에 임시 저장을 하고요. 모이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배고픔을 느낍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빠르게 섭취 후 안전한 곳에서 소화하기 위해 이곳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모이 주머니를 거쳐 전위에서 소화 요소인 염산과
펩신을 분비하여 화학적 소화를 시작하고요. 전이를 거쳐 위로 이동하는데요. 이곳에는 작은 입자의 모래가 있습니다. 삼켜진 음식은 전이에서 온 소화효소와 위의 모래를 이용하여 분해합니다. 전 위의 산성 환경은 돌을 부드럽게 만들고 위의 강한 근육은 돌을 작은 조각으로 갈아줍니다. 나머지 소화관으로 갈수 있을 만큼 작게 갈리면 다음 소화관으로 이동하지만 그전까지는 전위에 남아 있습니다. 소장의 기능은 다른 동물과 비슷하고요. 대장은 짧고 두 개의 맹장이 있습니다. 배설강으로 배설하며 배설강은 생식기 기능도 있습니다. 새 물고기 파충류의 학문은 벤트라고 불리웁니다. 그림 보시면 위장관, 생식기관, 비뇨기관, 점액낭, 배설강은 이 다섯 가지 기관의 배설은 항문에서 할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